유타주 캐년 관광의 중심인 모압에서 서쪽으로 약 1시간 30분 운전 거리에 고블린 밸리라는 신기한 지형이 있습니다. 고블린은 도깨비로 번역이 되는데 수많은 버섯 모양의 후드 바위는 보는 이에 따라 도깨비처럼 버섯 혹은 닌자 거북이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버섯 모양의 후드 바위는 윗부분이 아래편보다 침식이 잘 안 돼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후드 바위들은 유타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가장 유명한 곳으로 고블린에서 남서쪽으로 190마일 떨어진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블린 밸리는 75x40마일 넓이의 샌 라파엘 스웨일이라는 지형 안에 있습니다. 이곳을 운전하다 보면 푸른 색채가 감도는 붉은 바위산 계곡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쪽 계곡은 오래전 강력한 홍수로 인해 계곡과 메사 봉우리들이 나뉘었다고 하는데 신비한 분위기는 방문객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발견된 바위 문양을 통해서 여러 종족의 원주민들이 이곳에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고블린 밸리는 서부 개척 시대에 목초지를 찾아다니던 카우보이들에 의해 알려지게 됩니다. 신기한 지형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지형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자 주정부는 이곳을 보호구역으로 선포하고 1964년에 주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여름철 낮 기온은 100도를 상회하지만 밤에는 추워지는 사막성 기후이며 겨울철에는 선선한 낮 기온과 영하의 밤기온을 보여줍니다. 이곳의 연평균 강수량은 8인치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 만큼 이곳 고블린 밸리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원 안에는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6천 에이크가 넘는 밸리는 고블린 바위들로 가득한데 특별한 트레일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아 원하는 곳을 마음껏 돌아볼 수 있습니다. 고블린 바위들은 각양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 크기도 다양하고 그 모습 하나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바위산 절벽에도 각종 고블린이 탄생하려는 것처럼 여러 문양각으로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블린 바위군 인근에는 깊은 계곡이 파여 있어 그 속을 트레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 자매라고 이름 지어진 바위는 그 정교한 모습이 동방박사들 모습처럼 보여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곳은 샤워 시설이 갖추어진 캠핑장이 있고 율트라는 천막집도 빌릴 수 있습니다. 유타의 외진 곳에 조용히 자리 잡은 고블린 밸리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이면서도 재미난 후드바위들이 가득한 참으로 흥미진진한 장소입니다.